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죠.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명예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지식이나 재능이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천국과 지옥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이 되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이 정말 그 험난한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극복하고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자식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크나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의 힘으로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목표와 꿈과 소원이 있지만은 이룰 수 없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혹시 내가 암병이나 걸리면 어쩌지? 내가 혹시 사고나 나면 어쩌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또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성이 많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희는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주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항상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라고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우리가 금을 만들 때 도관에 넣어서 연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금을, 순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내는 금보다 우리 믿음은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그 가치는 여러분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목사님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지만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왕 아홉 명의 제자들이 산에 있어 아, 그 산 밑에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냐.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겨자씨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볼펜 심만큼 적어요. 옛날 그 볼펜 심. 모나미 볼펜에 심이 있죠. 근데 그만큼 겨자씨 그 씨가 적어요. 눈에 보일락 말락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 그렇게 적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적은 믿음이어도 그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믿음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산이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 또 능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네. 태풍이 목포를 향해서 옵니다. 근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태풍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향을 바꿔서 저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의 기도의 사도라고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고아들을 이분은 많을 때 한 2,000명 넘게 그 이 고아들을 고아원을 만들어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돈으로 한 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 재판장의 아니 고아 가부들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영국에 고아가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아를 보내달라고 고아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2,000명이나 넘는 그 고아들을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보낼 거 이런 모든 것을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한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파운드만 5파운드만 매월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고아들을 2,000명 그 한꺼번에 했는데 2,000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하고도 남아가지고 중국의 그때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의외로 놀란 게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언제 응답받았냐고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물어보면요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대답을 못하고 간증을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나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염려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혹시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이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야 그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평상시에 성경을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말로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아니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로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요.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떤 분은 의외로 반대로 있잖아요. 별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분은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아멘. 진짜로 여러분 죽으면 천국인 걸 믿습니까? 근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으면 내가 확실히 천국이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요 겨자씨 하나만은 씨를 심어놓으면 이게 점점 자란 것처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자라질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 장로님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지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믿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가 어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도 모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이런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이것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착각?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여러분 죽었는데 진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머리로만 믿는 믿음,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요. 아, 제가 예전에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정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여튼 성도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한 거예요. 왜? 스파르타의 그 군대가 적은 수였지만은 강력한 그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무적의 군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일반 보병이 있고 수색대가 있고 또 해병대도 있고 또 뭐 특전사도 있는데 군대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특전사와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세상 어디에다 떨어져놔도 그 사명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고 지금도 제 설교를 좀 길다고 타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설교만 해서 한 시간씩 넘게 했어요. 항상. 그 뭐 주일날 낮에든 밤이든 수요일 밤이든 언제든지 제가. 왜? 여러분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설교를 짧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도 25분, 30분 이 정도 하면요. 너무 설교하기 쉬워요.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져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시간이 길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됐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면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아마 여기 우리 안수 입상 가운데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의 교회 와서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이렇게 됐다고. 왜? 다른 데서 한 25분이나 길어야 30분 설교하지. 근데 우리는 1시간 이상 하지. 제자 훈련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이제 커졌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왜? 제가 이제 성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지? 그 7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못하고 저 집사람에게만 얘기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알곡 신자가 아닌 쭉정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이런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10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아멘. 입으로만 신하면 안 돼요. 제가 복음 전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안수 입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3분 복음 전한 이걸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한다는데 좀 거기 가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성도들을 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입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간단히 이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개중에 정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 시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가짜 그런 어떤 구원을 심어줘가지고 잘못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입으로 그냥 신한 것만 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거짓된 그런 확신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아예 성도들 전체를 여기 나오라고 했고 여기서 시범을 보면서 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들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요 가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겠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생명줄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여러분 어때요?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이 호흡이 멈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8년 제가 양을산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알곡 신자가 적고 쭉정이 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막 제자 훈련 많이 시키는 교회들도 알곡이 5% 이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이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알곡이 많은데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는요 거의 다 대부분이 쭉정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제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걸 믿고 있잖아요. 머리로 이제 알아가지고 믿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쭉정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떠겠냐. 자기는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 여기 장로님이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행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했으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죽은 것. 네, 한국 교회는 어때야 돼? 오늘 제가 사실은 종교 개혁 주일이어서 종교 개혁에 대한 원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주님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 새생명 초청주의라고 겹쳐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종교개혁에 대한 걸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뭐냐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가 원래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 임해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콘스탄틴이라는 그런 황제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꽂고 나갔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황제인 콘스탄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이 다 이제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다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황제가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교회에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왔지만 기독교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16세기에 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이걸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고 지옥에 가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한다고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그런 대학의 교수이며 신부이며 사제인 그 사람이 원래 이 사람도 정말 그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고행과 금식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고행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다시 너 독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독일에 와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대자보를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정문에다 붙여놨어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큰 이제 막 그때 교황은 얼마나 권세가 셌냐면은 유럽의 왕들이 왕이 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런 걸 교황청에 그걸 어기고 이런 걸 했었는데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날의 개신교가 그때 이제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카톨릭에서는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여러분 어때요?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 교회란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포함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사 지내죠. 성인 성녀들을 다 숭배하죠. 바티칸에 가면 뱀과 용으로 다 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십계명에 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걸 그리거나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당마다 보면 예수상을 만들어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죠. 근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가 행함은 소용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돼? 행함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동전의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아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 장로님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는데 그 믿음이 언제 온전하게 됐냐?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했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주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 말씀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 나오지만은요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잘 사는 거나 땅에서의 명예나 이 땅의 것을 주로 추구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행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언젠가 내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항상 여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이 땅에서의 뭔가 목표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천국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늘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갈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마누라 잘 만나는 게 복이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복인가 이거를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요,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딱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재용이 부럽고 뭐 대통령 된 윤석열이 부러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대통령이어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의 회장이어도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저 영혼이 저러다가 어디 가겠어?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어도, 친구가 친척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이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야.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멘.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은 걸 보면 어떻게 해도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타까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오늘 같은 날, 새 생명 초청주라는 이런 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꼭 교회 한번 오라 하니까, 아 저기 뭐 교인 좀 교인수 좀 늘리려고 오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라는 건 그렇게 오라고 또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지도 몰라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다녔지.
종교를 하나 가지면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이런 관계를 형성해서 그런 게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로 다녔어요.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딱 구원받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가 저한테 가서 당신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하는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딱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학교에 가려고 직장에 가려고 출근한 사람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돈만 벌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전하라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제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오늘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걸 진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행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술집을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서 계속 여기 오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중함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